나도 귀엽다. 유해한 세상의 무해한 방송. 안녕하세요. 네 새끼 나도 귀엽다의 한카피입니다. 지난 2주간도 잘 지내셨죠? 저는 2주라는 시간이 참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저에게는 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올해는 누군가의 말처럼 저와 고양이의 연이 깊은 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름 아니라 악갱이를 임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또 여러분께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저희 3회에 출연했던 출연자죠. 화어민의 가족이 저희 오조리 포구에 이제 두부랑 같이 산책을 오셨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두부가 어떤 냄새를 맡아서 이제 새끼 고양이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럼 그냥 새끼 고양이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또 평소에도 이제 심성이 고운 우리 화어미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화어미가 문자를 보낼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보냈어요. 이모, 비엘상 잡화점 왼쪽 집에 아주아주 아주 작은 새끼 고양이가 있어서 간식을 줬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제 머릿속을 점령해버린 고양이에요. 라고 보냈습니다. 자, 이 문자를 보면 아주 구체적이에요. 잡화점 왼쪽 집이라고 정확하게 저한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주아주 아주 작은 새끼 고양이라고 말해서 고양이 사이즈를 또 이렇게 넌지시 이야기를 했고요. 간식을 줬는데 떠나지 못한다. 이미 머릿속을 점령했다. 점령. 이 단어가 얼마나 이렇게 어휘력이 엄청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른으로서 침착하게 답을 합니다. 어딘가에 엄마 고양이가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라고 말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너무를 쓴다는 게 오타를 내서 나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라고 썼어요. 그러자 화음이가 나무가 아니라 너무 같은데요? 이름이 나무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너무의 오타인지 알지만 이름이 있는 고양이냐고 묻는 이 고차원적인 질문에 저는 몸을 일으켜서 아주아주 아주 작은 새끼 고양이인 그 고양이를 만나러 잡화점 왼쪽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여차저차해서 저희 집에 와 있고요. 이 오타로 시작된 이름이 고정이 돼서 나무라고 이름이 되었습니다. 슬로우트립 고양이들은 또 저희 나름의 전통이 있어서 네 글자로 짓습니다. 뭐 네 글자 아예 뭐 다르게 짓다던가 아니면은 동음이어를 반복해서 그냥 나무 이렇게 지었는데요. 그게 풀네임이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나무라고 부릅니다. 나무는 또 외부 생활에서 몸을 조금 다쳐서 회복 중에 있고요. 꼴냥이에다가 개냥이어서 정말 저는 또 나무 덕분에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그 나무를 발견한 두부를 조금 원망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부 가만 안 둔다고 그 말 좀 꼭 전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두부가 고맙게 느껴질 정도로 또 나무가 얼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저한테 좋게 존재감이 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연락 준 허미에게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무는 정말 귀여운 고등어로 저희와 잘 지내고 있고요. 몸 상태가 안정적이고 조금 자라서 입양을 보낼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또 입양을 보내볼까 합니다. 근데 뭐 정이 흠뻑 들어가지고 또 입양 보내면 또 얼마나 서운할지 눈앞이 캄캄한데 핫구리가 그랬고 태평이가 그랬고 깨로리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는 또 잘 보낼 거라고 또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자, 저의 근황은 이렇고요.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를 하면서 니나기 12화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책을 후원해주셨는데요. 인스타그램 아이디 박스타씨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우리 집에 보더콜리가 산다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10권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정말 니나기를 잘 듣고 있고 정말 팬심으로 이게 홍보가 아니라 정말 팬심으로 보내주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기꺼이 너무 고맙다 해서 그 책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방송분부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히 이렇게 후원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 그래도 이 방송 하기 직전에 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안 읽어봤는데 저도 천천히 읽어보고 다다음 주에는 자세히 소개를 하면서 또 출연자분들과 또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누구나 또 언제나 후원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저한테 DM을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원래 기존에 후원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에 트릿 패키지가 아주 컬러풀하게 바뀌었습니다. 트릿의 명가 바인미에서 트릿 두 통씩을 후원해주셔서 출연자분들에게 드리고 있고요. 동물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니까 청취자분들도 바인미 한 번씩 들어가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로 후원이 끝나는 더 온더락의 모자와 티셔츠 또 받으신 분들이 정말 예쁘다고 하시고 잘 입는다고 말씀 많이 주셨어요. 예쁜 티와 모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 동쪽에 로스팅을 직접 하는 카페죠. 아일랜드 조르바에서 드립백을 후원해주고 계시고요. 커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전국에 택배가 가능하니까 아일랜드 조르바 한번 검색하셔서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판미동에서 호흡으로 탐나 생활을, 히끈에에서 히끈의 제주일기, 아코제주에서 엽서와 그립톡을 함께 나누라고 주셨으니까 또 댓글 참여해주시면 누구든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나기 감상이나 질문 언제든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2회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이분은 저에게 먼저 아이들 자랑이 하고 싶다고 DM을 보내셨어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을지도 저도 너무 궁금하고, 유일하게 저랑 친분이 이제 하나도 없는 분이라서 저도 이 방송을 또 일종의 시험 무대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그럼 12회 게스트 하나와 이남 요주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에게 출연 의사를 담은 DM을 주셨어요. 네. 니나기 애청자라고 하시면서 저도 제 자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8월에 연락을 주십니다. 제가 방송에 항상 언제든지 DM 주세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받지도 못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서 저는 되게 고맙고 네, 반가웠습니다. 네. 정은님은 또 어떤 계기로 출연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이 생겨서 DM을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네, 우선은 제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뭐 자랑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양이를 키우고 난 뒤로는 완전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저의 고양이 완전 이쁘죠?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자랑의 확장판으로 이제 개념으로 출연을 신청하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앞전에 뭐 출연하신 분들 중에 이제 좀 친분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누구죠? 뭐 대봉이, 네. 봉이, 뭐 두 가정이랑. 앞전 바로 출연하신 브릭스. 네. 이렇게 나도 자랑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술도 안 먹었는데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이렇게 한번 보내봤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아, 저 친구들도 자랑하는데 네. 우리 새끼도 예쁜데 그쵸. 나도 나가보고 싶다. 그쵸. 그런 마음으로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자랑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간단한 또 정우님 소개하고 자세한 우리 고양이들의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전 제주도 입도 4년차 직장인 김정은, 네, 정은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첫째 고양이 하나는 예쁜 태비, 회색 코트에 다리가 아주 긴 롱다리 미묘고요. 제가 주로 하나 공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나는 진리의 올치즈예요. 토실토실한 꼬리가 너무 매력적이고요. 코딱지가 잘 껴서 제가 주로 코딱지 공주라고 부릅니다. 그러시구나. 네. 네. 이름이 김정은. 네. 익숙하죠? 왜 이렇게? 네. 사실 이름이 진짜 너무 평범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그분이 등장하시면서 그분이 위에 분이 이제 등장하시면 제가 너무 핫해졌어요. 사실 탤런트 김정은도 있는데 저는 네, 사실은 나타나셔가지고. 정은 씨 성을 몰라가지고 네, 네. 그러셨구나. 네, 김정은이구나. 네, 그래서 회사에서 명찰을 차고 있는 제가 이제 판매직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저씨들이 자꾸 농담 칠 때마다 그냥 무대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무대응을 또 제가 이렇게 건드렸네요. 아, 아닙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래요. 하나하고 또 이나는 자매입니다. 생일이 3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생일은 이제 인스타 프로필을 보면은 5월 5일.
9월 9일 이렇게 써있는데 이런 생일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 기억하기 쉽게 만드신 것 같고요. 그렇죠? 아니 제가 임의로 한 건 아니고 어 진짜 그럼 5월 5일 생이고 9월 9일 생이에요? 그러니까 다 발, 구조된 그 당시 추정한 그죠? 2, 3일 그거여가지고 예,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이제 구조해 주신 분들이 다 알려주신 날짜예요. 아, 이 날짜가? 네네. 저는 이게 다 네. 기억하기 좋으려고 네.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인보처에서 준 날짜를 네. 이제 생일로 네. 했군요. 네. 이나는 또 나중에 어디서 왔는지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는 제가 이렇게 찾다가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됐는데 네, 네. 어떻게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이제 제가 남편이랑 육지에 살았을 때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소통을 하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너무 잘생긴 이제 지금은 무지개 다리를 건너 멕시코기 모모라는 친구를 키우고 계셨는데 모모? 예, 모모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 댁에는 모모를 비롯해서 초코라는 강아지도 있었고 여러 한 네 마리의 고양이도 있고 이렇게 좀 다 동물농장, 예, 동물농장 같은 그런 댁이셔가지고 동물을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랜선 덕질 같이 이제 그분 맨날 댓글 달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분의 모모네 지인분이 동네에서 이제 저녁에 산책을 강아지 산책을 시키시는데 한쪽에서 이제 삐약삐약 소리가 나가지고 가봤더니 갓 태어난 고양이 두 마리를 봉지에 싸서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갓 태어난 네, 거의 갓 태어난 그래서 이제 바로 동물병원으로 들고 뛰셔서 어느 정도 이제 기본 진료 하시고 한 마리는 그분 집, 그러니까 구조하신 분 집에, 한 마리는 모모네 집에 이렇게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모네 집 간 게 이제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계속 케어하고 하는데, 그, 한 마리는 먼저 무지개 다리. 아, 발견했던 예, 집에 예, 간 거는 예, 무지개 다리 건너고. 예, 무지개 다리 건너고. 왜냐면 구조 당시 이제 봤을 때 약간 머리가 좀 부어 있었어요. 아, 이게 버려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왼쪽 다리가 좀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다 치료해서 그 모모네에서 키울까 말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모모도 되게 상태가 안 좋았고 그 집에 있던 동물들도 다 상태가 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건강 상태가. 네, 그래서 네. 하나가 혹시라도 더 아프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동물이 없고 믿을 수 있는 집으로 좀 보내고 싶으셨나 봐요. 임시 보호라도.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를 하신 거예요. 혹시 임시보호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를 잠깐 했는데 임시보호 했다가 또 보내면 그 여운과 미안함과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할 것 같다고 그냥 우리가 키우자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저는 사실 내심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잘 우리가 키우자고 선뜻 말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많이 준비를 못하고 갑작스럽게 하나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요. 하나가 또 색도 되게 밝은 색이고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네. 하나가 이제 처음 살게 된 고양이인 것 같아요. 네네네. 정은이 씨한테는. 네, 네. 근데 이제 남편분, 지금 말씀하셨던 남편분은 고양이를 키웠던 전력이 있으시죠? 예, 과거에 제 남편 혼자 자취 생활 했을 때 남매 고양이를 잠깐 키웠던 경험이 있대요. 고양이 키워봤어? 그러면 뭐 하나 키운데 크게 걱정 없겠네? 하고 데리고 왔는데 딱히 고양이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남편분도 원래 이렇게 남자분들 고양이 좋아하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네네. 또 여자분만큼 네. 많지가 않아서 어땠을까 궁금했는데 네. 남편분이 먼저 네. 하나를 드리자고 하셨군요. 네. 그래요. 근데 또 하나가 있었는데 두 마리를 함께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누가 될지 몰라도 입양을 생각하시면서 되게 굉장히 고민을 막 하세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성 고민 후에 결정하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하는데 네. 정원님은 결정하셨어요 이미. 네, 내가 네. 둘째를 드리겠다. 근데도 또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막 네. 하면서 괴로워하시는 걸 봤는데 네. 왜 그렇게 괴로워하시면서까지 네. 둘째를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계기가 있을까요? 네, 남편이 이제 맹기리 수산 오픈하면서
저도 이제 초반에는 가서 세팅이나 뭐 홍보나 여러 가지 좀 도와줄 것들이 있다 보니까 퇴근하고 바로 가게를 가고 막 이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하나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그것 때문도 있었고 원래 하나가 이제 저희가 제주 오기 전에 육지 부천에서 이자카야를 1년 정도 운영을 했다가 내려왔거든요. 네. 그때는 하나가 저희랑 같이 출퇴근을 했어요. 가게에 거의 홍보부장처럼 예쁘게 앉아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24시간 붙어있던 애를 그렇게 또 오래 떨어뜨려 놀래니까 마음도 너무 미안하고 안 좋고 그래서 이렇게 친구를 좀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예전에 제주도 와서 이제 하나 혼자 있었을 때 서쪽 사는 친구가 이제 자기 육지를 좀 길게 가야 되는데 우리 새끼 고양이 좀 잠깐 맡아줄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모리오라는 친구를 잠깐 집에 2박 3일 정도 데리고 있었는데 약간 경계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잘 있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둘째 괜찮겠다 막 그런 마음에 이제 드렸죠. 그리고 제가 약간 좀 걱정병이 있어요. 네. 걱정병이 많아가지고 머리맡에 걱정 인형을 주셔야겠다. 항상 어깨에 이렇게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기지도 않는 일 이렇게 걱정하고 아. 막 그런 게 좀 있어서 일단 합사 부분이 제일 걱정이었고 네. 그리고 하나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막 그것도 걱정이었고 어쨌든 지금은 하나이나 저에겐 너무 소중하지만 그때는 하나가 저에게 1번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이 복잡했죠. 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근데 네, 어쨌든 네. 24시간 붙어있던 고양이를 독립해서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네. 길어지니까 둘째를 들이셨고 네. 지금은 잠깐 말씀에 나오셨지만 그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올해나 또 내년 초가 될 수 있는 네, 네. 오픈할 맹기리 수산이 제 오픈할 네. 예정이니까 네. 맹기리 수산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이게 지금 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아, 네, 청취자들은 네. 맹기리 수산이 뭐지? 라고 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그쵸, 네. 맞아요. 맹기리 수산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이십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럼 어떤 고양이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둘째가 이제 아 둘째를 결정해야겠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를 찾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나는 10회 출연했던 브릭스 제주의 김정 치즈마을 출신의 아이로 결정이 됩니다. 네. 체린이랑 같은 형제라고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때 4마리가 있었는데 지금의 이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4마리들 중에? 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아, 남아있는 아이였나요? 네, 마지막 남은 아이였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코점이 새끼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브릭스 제주 사장님이랑은 맹기리 수산 때문에 이제 인연이 된 건데 초기에 이제 사장님이 손님으로 네, 손님으로 오셔서 회를 드시고 본인 블로그에 이제 후기를 올려주셨는데 그게 다음 포털 메인에 그것도 두 번이나 아 진짜 그래서 제 홍보에 진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아 정말로 오죽하면 제가 맨날 사장님 절 받으세요. 브릭스 쪽으로 절하고 있어요. 절 받으세요. 막 이랬거든요. 진짜 효과가 있었어요? 네, 그거 보고 오셨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야, 파워가 대단해. 아니, 저도. 파울러고 오시니까, 예. 직접 가서 아,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사왔었어요. 아, 송희 씨가 사와서 광어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고민을, 이제 둘째 결정을 하고. 너무 고마워서 이나를 데리고 온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둘째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되게 여러 경로로 좀 찾아봤어요. 이제 포인랜드도 들여다보고 고다 카페도 가보고 고양이라 다행이다. 네네네. 그리고 트위터 뭐 여러 시도들을 이제 했는데 이게 생각만큼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묘연 닿는 아이도 쉽지 않고 너무 이 아이인가 싶어서 막 육지에 있는 아이고 막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라도 이렇게 데려오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이면 얼마 안 됐네요. 이나가 2월에 왔어요. 아 정말.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제가 또 로망이 올까망 아니면 올치즈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웠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하루는 이제 브릭스 제주의 사장님이랑 수다 떨러 이제 갔는데. 갔다가 이제 사장님한테 저기 새끼 고양이 없어요? 올치즈나 까망 없을까요? 그랬더니 저희 마당에
새끼 있다고, 치즈 새끼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주소 줍줍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고서 이제 헤어지고 집에 왔는데, 며칠 뒤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주셨다고? 네. 선생님, 줍줍 했어요. 이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 집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네, 지금 갈게요. 하고서 막, 바로 브릭스로 출동했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군요. 근데 또 고민이 되게 많으셨던 것만큼 처음에 이름 지으실 때 그것도 이제 막 고민을 하셨어요. 네, 이름. 남자면 창식이라고 지은다고 하셨고 암컷이면은 뭐라 지을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셨던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별을 아예 알지 못한 채로 데리고 오셨는데 왜 수컷이면 창식이라고 지으려고 했는지 창식이가 아닐 때 또 이나는 어떻게 떠올리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동물 이름을 사람처럼 지으면 이제 장수한다는 그런 속설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 그래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어디 있죠? 예, 그게 동물 있어요. 어디, 어디? 많이 들었어요.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속설보다는 그냥 미신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뭔가 더 친근하고 친구 같고 뭔가 제 자식같이 느끼고 싶은 마음에 약간 사람 이름처럼 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창식이는 근데 그 창식이랑도 너무 입에 쫙쫙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식이 좋아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첫째 하나도 이제 구조해 주셨던 분이 지었던 이름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그 어감이 마음에 들고 하나랑 이미지랑도 잘 그랬구나. 맞아서 그대로 왔고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후보로 두나 둘이 뭐 두식이 뭐 이런 것만큼 좀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가만히 있다 이나 어때? 이러는 거여서 너무 쌤쌤되고 예뻐가지고 이거다 하고 이제 바로 정했죠. 그리고 이제 친숙한 이제 사람 이름 동물 중에 최근에 이제 뿅 반한 친구가 함덕에 만두상점이라고 소품샵이 있는데 거기 최병욱이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최병욱이요? 네, 병욱이. 이게 약간 트렌드구나. 사람 이름처럼 짓는 거. 우리 병욱이 너무 이뻐요. 한 번 가봤는데 반했어요. 남의 새끼 자랑까지 하고 가시는군요. 함덕의 병욱이. 네. 최병욱? 네. 만두상점입니다. 만두상점의 최병욱. 네. 저도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네. 근데 뭐 하나든 이나든 이것도 다 사람 이름이에요. 김하나 작가님도 계시고 김이나 작사가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여자 이름으로서 사람 이름으로 너무 예쁘고 뭐 창식이 하고 아까 만두상이 뭐라고? 병욱이. 병욱이. 꼭 그런 이름이 아니어도 충분히 장수할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럼 하나는 또 외동이었다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동생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순둥이라서 또 이나에게 모질게도 못하는 것 같고 인스타엔 하나랑 또 단둘이 놀이 시간을 가져야겠다 하는 말이 써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또 입양을 시켰을 때 그 시절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정원님이 특별히 한 일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봉인의 유선님이 좀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요. 캐시스터즈도 하시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 알려주신 게 뭐든지 하나를 1번으로 해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밥을 줄 때도 무조건 하나 먼저 외출하고 돌아와서도 인사할 때도 하나를 먼저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름 부를 때도 무조건 하나이나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하나가 놀이 시간에 이제 주변이 많이 복잡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방에 따로 하나를 데리고 들어가서 개인만 혼자 집중할 수 있는 놀이 시간을 가져주라고 그런 팁들을 좀 알려주셔서 저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나가 청소년 애기니까 에너지가 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한테 흔드는 장난감인데도 참지 못하고 이나 끼어들고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리해서 놀아주고 있고.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꾸준히? 네, 네, 이렇게 효과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를 먼저 놀아주고 문을 열어놓고 이제 이나를 놀아주고 있으면 가끔씩 요즘에 하나가 이제 끼어들고 들어와요.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죠. 열심히 또 배운 대로 실천을 하셨네요. 그래도 또 한켠에 하나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인간의 이기심으로 또 둘 다를 고생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나가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뭐 다른 인부화했던 고양이한테는 호의적이었지만 네, 또 네. 이나한테는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또 결막염도 막 걸리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무척 예민한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나가 이제 아무래도 5개월 차에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브릭스 제주 마당에서 다른 고양이들이랑 어울리면서 사회성이 이제 형성된 아이다 보니까 이제 합사 후반쯤에 격리방에서 나와가지고 하나한테 먼저 다가가더라고요. 의지를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한테 의지를 하려고 하나한테 다가가더라고요. 고양이 사회에 있어 본 적 없는 이제 하나가 이제 굉장히 당황하고 놀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나가 당황하면 막 하악질하고 도망가기 바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결막염도 생기고 살도 좀 빠지고 막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시간이 결국은 좀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응, 아, 얘가 이제 집에 갈 애가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는지, 밥도 이제 서서히 잘 먹고. 아, 밥도 또 약간 곱게 끊었구나. 그러니까 원래 하나가 입이 짧아요. 엄청 짧아서, 맨날, 제발 드세요. 이런 느낌인데, 이제 아예 밥도 분리해서 먹게 해주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확보를 해주고 하니까 서서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뭐든지 두 개를 놔주고 하니까 이제 괜찮더라고요. 조금씩 좋아졌어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이 조금 미안한 마음에 동물들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나가 이나랑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입양을 했는데 어떻게 또 더 신경 쓸 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막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어쨌든 걱정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애가 된 거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겠다는 그 마음에 그러니까 뭐 둘이 막 사이가 엄청 좋아지는 걸 원하진 않아요 제가 그냥 왜냐면 가족끼리도 그렇게 안 친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서로 거리 적당히 유지하고 건강하게만 잘 있어주면 네. 오, 되게 쿨한 게 키우시네요 뭐 안 되잖아요. 그치, 막 이렇게 막 에. 둘이 엉겨 자고 에. 막 이런 건 다 아, 물론 너무 꿈이야. 에. 꿈이죠. 다 로망이고 네. 우리 저희 개들도 절대 섞여 자지도 않고 뭐 서로 겹쳐 있지도 않고 차에 있어도 이렇게 공간이 좁아도 최대한 멀리 있어요. 그만큼 또 그런 개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정말 막 엉겨서 자는 애들도 있고 그런 그쵸?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은 안 그랬는데 나중에는 된다 이런 건 잘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가 또 고생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나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또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야 그래도 그렇지 이나에게 너무했어 하는 순간이라던가 네. 하나가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앞전 말했던 것처럼 하나가 이날을 좀 더 받아주면 너무 고맙겠지만 그거를 제가 막 원하진 않아요. 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는 그게 있고 그래도 다행인 건 이나가 이제 하나가 언니라는 건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언니라는 건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나가 하나한테 이제 막 턱 밑으로 머리를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아랫사람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아. 애정을 표현하는 거. 고양이들의 언어로. 그래서 그래 네가 언니인 건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너무 너 그러지 말지 막 이런 말 안 해요. 네. 자연스러운 거를 항상 추구하시는 느낌이네요. 네. 지금 이나는 지금은 네네. 약간의 꼴냥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막 무릎 위에도 올라오고 네. 배 위에도 올라오고 네네. 처음부터는 꿀냥이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집에 와서 또 2주째 구석에만 있었고 네. 오메가 냄새가 나도 그루밍도 안 한다고 돼 있었고 그래서 걱정이 또 걱정인형답게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나 게시물 태그에는 항상 이렇게 샵하고 이나에겐 시간이 약이다 네. 라는 태그가 있었어요. 네. 이나가 마음을 여는데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일단 이나가 옆에 오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 한 달이지만 만질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 있고 벌 저기 누워 있고 이 정도. 그러니까 한 달이 딱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찬바람이 3월까지도 꽤 많이 불잖아요, 제주는. 그때 이제 인하가 이불 맛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침대에 없을 때는 침대에 가 있다거나 이불 속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잘 때도 옆에도 오고 거의 허벅지 높이까지도 붙어서 잤는데 만질 수는 없었어요. 만지면 물어요? 할퀴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두 달 좀 넘어서 이제 캣타워처럼 쓰는 책장이 있는데 그 위에선 이제 만질 수 있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달째 중성화 수술하면서 이제 갑자기 훅 좋아졌어요. 네네. 이나에겐 시간이 약이다라는 태그가 아니라 네. 이나에겐 이불이 약이었다. 그렇죠. 근데 그 제가 이제 합사를 막 걱정을 하면서 주변에 조언을 좀 많이 구했거든요. 근데 인스타에 이제 도독도독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거의 합사의 신이세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얻고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짧을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시간이 약이니까 조급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약이다라는 그런 말을 썼던 거군요.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정하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집에 붙여놨었어요. 왜냐면 제가 성격도 급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합사의 신인데 역시 다 베이직한 얘기를 하셨군요. 합사의 신이라고 해서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베이직하고 좋은 말을 해주셨네요. 물론 기본적인 갖춰야 되는 틀들과 공식 같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고양이들마다 적용되는 시간들이 다 다른 거예요. 성격들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시라고. 도둑도둑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요. 근데 이나의 마음을 이제 기다리는 걸로 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그냥 기다리는 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또 그 조언을 받은 대로 네. 막대기에 이렇게 천을 감아서 네. 효자손 같은 걸로 네. 뜯어가지고 네. 이제 쓰담쓰담 네, 원격 쓰담쓰담을 했죠. 제가 그때 원격 쓰담쓰담을 계속 네. 하십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조공에서 나온 네. 릴리프 이게 네. 약간 안정을 취한다는 네. 그걸 또 계속 먹이신 걸 봤어요. 네. 그 외에 또 어떤 노력을 하셨을지. 또 많은 분들이 고양이와 마음처럼 또 친해지지 못해서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약이다는 이제 베이스로 깔고. 네, 일단 이나가 이제 꿀냥이로 좀 완성될 수 있었던 건 하나가 이나를 받아주지 않아서 거든요. 엄마한테 붙은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커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가 이나를 예뻐했다면 저한테 이제 이만큼 오지 않았을 거고 앞전 방송 체린이만 보더라도. 수시로 이제 브릭스 제주님, 제주 사장님한테 이제 모르는 아줌마 타임이 오잖아요. 그렇죠. 네, 옆에 고양이들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아, 예. 네, 사람한테 의지를 안 해서. 아, 채영이랑 너무 친하니까. 네, 친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또 다 그 네 마리 형제들 이제 이방간대 얘기를 들어보면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 초반에 성격이 네, 그 형제들이 다 그렇게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네. 고양이한테 의지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저도 오프닝에 저희 그 나무라는 친구를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엄청 살가워요. 막 사람한테 앵기고 네. 와서 붙어 자고. 그래서 초반에 사실 타고난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강아지를 키워보면 두 마리가 다 성격이 네, 달라서 네, 네. 그게 근데 뭐. 조금은 완화가 돼요. 살다 보면 네, 사람이랑. 네, 근데 네. 그 기본적으로 타고난 성격은 어쩔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약간 통계적으로 제가 아까 이나를 소개할 때 진리의 올치즈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노랑이 아이들이 성격이 좀 좋아요. 되게 좋더라고요. 순해요. 순하고. 그 올까망 아이들도 온순한 편이고. 그래서 제가 하나를 생각하면서 그래 올치즈나 올까망이로 하자 이렇게 결정했던 것도 그런 배경 좀 있어요. 하나는 그럼 좀 순함은 없나 봐요? 하나는 순한데 이렇게 막 앵기거나 치대거나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친구고 하나의 종류가 정확하게 뭐죠? 굉장히 여태 품종류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색깔도 그렇고 아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구조다의 나이니까 근데 하나랑 좀 닮았다 싶은 애들은 약간 좀 외국에 많이 있더라고요. 네. 뭐 비슷한 종류라도 혹시 알고 계신 게? 아메숏도 아니고 아메숏은 아니에요. 네. 근데 좀 장모종인 것 같더라고요. 다리도 굉장히 길고 아
털은 약간 그렇게 장모는 아니야. 장모는 인하가 장모고 하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털이 엄청 얇아요. 단모인데 얇고 그래서 약간 부스스해 보여서 그렇게 장모처럼 보였나 보다. 네네네. 배털은 좀 약간 장모 같기도 하고 약간 독특해요. 하나의 종이네요. 네네. 그래서 인스타에 이제 소통하고 계신 분 중에 친분 있는 분 중에 호주에 사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랑 완전 닮았거든요. 이름이 윈터예요. 겨울이. 근데 하나랑 너무 닮아서 이제 엄청 서로 이제 댓글도 많이 달고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책 같은 거 만든 적이 하나를 주제로 그림책 같은 거 만든 적이 있는데 그것도 막 보내드리고 막 그랬었어요. 네. 어, 그림책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그거는 그냥 그 대봉인의 네. 작가님이 같이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책 모임을 해가지고 네 맞아요. 봉인에도 모이고 다른 친구들도 네. 모이고 거기에 정은 씨가 있었군요. 네. 그때 이제 6시 내 고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6시 내 고향이 네. 그래서 책 모임이 있었는데 한 3개월 정도 매주 토요일 만났어요. 여름에. 그래서 책 완성을 하고 출간도 하고 저는 한 30권밖에 안 찍었고요. 독립 출판물이니까. 네. 그렇게 찍고 나중에 이제 원화를 걸어서 전시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와, 재밌는 모임이네요. 네, 재밌었어요. 제주 와서 되게 큰 경험을 했죠. 그래도 조그님이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니나기 출연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책 모임도 나가서 또 직접적으로 책도 만들어 보시고 또 그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판 벌리는 건 좀 어려워하는데 남이 벌려놓은 판에 잘 들어가요. 오. 네. 맞아요. 각자 또 있어요. 성격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인스타를 보니까 계속 검은 양의 로망이라고 하셨는데 남편분이 어디선가 이제 육지에 가신 것 같아요. 네. 검은 고양이 새끼를 들고서 영통을 하시는 거로 인스타에 올려놓으셨어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데리고 와라고 이제 외치십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이랬어요. 어, 역시 뭐 데려온 것 같진 않지만 네. 언제든지 뭐 세나나 네. 삼나 뭐 네. 이런 친구들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창식이? 아, 창식이 일단은 지금 제 역량으로는 지금 두 마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가 역량이라는 건 시간과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여유가 생긴다면 뭐 셋째 넷째 뭐 셋째겠지만 한참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자기 형편에 네. 맞게 키우는 네. 것도 중요하죠. 네. 무조건 네. 그렇게 로망이라고 다 키우시면은 네. 안 되겠죠? 아니죠. 네. 그래요. 그리고 또 가끔 육지 가실 때 계속 나왔던 캐시스터즈를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집사가 고양이들이 보고 싶어서 길게 또 여행을 못 가잖아요. 네. 저도 오늘 잠깐 외출했는데도 저 인보 고양이가 눈에 아른아른 하더라고요. 정은님은 또 누군가가 하나 이날을 정말 잘 돌봐준다. 우리 그 맹길님이 잘 돌봐준다. 라고 하면 얼마나 여행을 가시고 싶으실까요? 근데 마음은 뭐 아직은 애들이 어리고 하니까 뭐 한 달도 갔다 올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금단현상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애들 양치질 때문에라도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네, 양치질은 저만 시킬 수 있거든요. 아, 진짜? 네. 한 대 사이에 이빨이 다 썩을까요? 아, 아닙니다. 이게 뒤에 뭐 또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 양치질은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중요한 네. 그렇군요. 네, 중요한 행위입니다. 네. 그래요. 또 고양이들만큼이나 개들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또 개들만큼이나 어린아이들도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에 애정이 많은 사람 그래서 그런지 또 사회적 분노도 네. 즉각적으로 게시물을 올리세요. 오늘은 또 네. 낙태 네. 그 14주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낙태죄 폐지 그죠? 낙태죄 폐지 네. 해야 된다라고 네. 또 의견을 밝히셨는데 네. 사실 아무리 개인 계정이라고 해도 그런 사회적 네. 또 정치적 이슈는 올리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꾸준히 발언을 하시고 난 페미니스트다라는 네. 발언도 딱 써놓으시고.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같은 노선을 가지만 네. 이렇게 발언을 잘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근데 대부분 네. 비혼 여성들이 또 많고 그런데 정원 씨는 결혼도 하셨어요. 네. 같이 사는 그 한국 남자분이랑은 네. 충돌이 없는지. 이거는 제가 밑으로 넣은 질문이에요. 네. 심각하게 대답하지 네. 아닙니다. 네. 네. 이제 제가 이제 페미니즘을 이제 처음 접하고 이제 활동하게 된 게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2001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참 홍대에서 놀러 다니고 그럴 때였는데 같이 클럽 다니던 친구가 그 친구가 월경 축제라는 있었죠. 예, 그 기획단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참여해보는 거 어떠냐. 또 남의 깔아놓은 판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저도 기획단으로 같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명동이나 뭐 대학로나 이런 데서 이제 프리 페스티벌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본 그게 3회까지 제가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페미니즘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막 뭐 페미니즘에 대한 커다란 뭐 담론이나 뭐 공부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내 몸에 대해서 부정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제 삶의 약간 기준점 같은 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매일 매번 나가서 운동을 한 뭐 싸우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삶에 추구하는 방향이 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게 완벽하진 않지만 예.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계속 목소리를 꾸준히 네, 내시고 네, 네, 네. 앞으로도 내실 것 같으세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앞에 저를 표현을 해주신 게 사랑이 많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가 봐도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많고 감정의 그런 크기도 되게 큰 사람이고 그래서 그 기반에는 이제 약한 존재에 대한 그런 애정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페미니즘이 결국 갖고 가는 거는 그런 약자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거다 보니까 저랑 또 잘 맞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도 많이 부딪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아예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누구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생각해서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무지해서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교육받지 네. 못해서 네, 네. 경험해보지 못해서 나오는 또 무지한 발언들이 우리 한국 남자분들에게 네. 종종 있으니까 많이 이렇게 개선을 시키시면서 그래서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육지에 있을 땐 데리고 다녔다고? 네, 데리고도 안 했다는 줄 알았어. 아니요,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이제 제가 그러고. 네, 제가 가는 뭐 판 이런데 이런 목소리도 있고 이런 내용들도 있고 여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 이제 제주도 내려오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탄핵 집회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도 여성주의판으로 갔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는 또 다른 목소리니까 많이 데리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부는 하진 않아요. 네. 일단 다행이시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그쵸. 그런 좀 사고가 어느 정도 통해야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굉장히 네. 이렇게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데 어떨까?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네. 네. 우리 남편분 이야기가 나와서 말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맹길이 수산이라는 또 맛있는 횟집을 합니다. 지금은 잠시 쉬고 계신데 네.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저도 이렇게 인스타를 보니까 또 지금이 어쨌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중인데 고양이들이 양옆에서 위로가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네네. 사람이 주는 위로와 달리 또 동물이 주는 위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와 이나가 이 순간에 어떤 힘을 주고 있을까요? 일단 맹길이 수산을 통해서 진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나도 가족으로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었고 저희가 이제 힘들어서 포기한 것도 아니고 원치 않게 약간 밀려난 그런 경우다 보니까 좀 좌절감에 눌려 있었거든요. 그쵸, 한동안은. 우리 이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제주도에서 참 장사를 잘하고 있었는데 네. 이분들이 장사를 좀 잘 되면 이 제주분들 네. 또 대다수 그렇지 않지만 사실은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죠. 네. 뺏는 거죠. 네. 시장을. 네. 그래서 본인이 렌탈을 해주셨던 곳을 자기가 똑같은 장사를 하겠다고 네, 사실은 네. 들어간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좀만 잘 되면 사실은 뭐 육지에 나갔던 자제분들도 데리고 와가지고 그쵸. 막 똑같은 데에서 너 나가라 해가지고 하시는 걸 저희 사실 많이 봤잖아요. 네, 네.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마음이 많이 안 좋고 그러실 텐데. 네. 그래요. 그래도 동물 친구들이. 예, 네, 그래서 좀 좌절감에 너무 다운되지 않으려고 되게 아둥바둥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집에서 혼자 술을 먹는데
좀 울었어요. 울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랑 이나가 막 옆에 붙지는 않지만 되게 제 가까이서 저를 계속 지켜봐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지켜봐주는 그 눈빛이 되게 걱정스러운 그 눈빛이어서 너무 고맙고 좀 위로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도 돼요. 이제 아, 얘, 이 아이들이 주는 행복감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제 이 감정에 더 이상 놀려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신을 좀 차렸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손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픈하면 고기는 제가 직접 가서 얼마나 또 맛있다고 하니까 네. 가서 먹는 걸로 할게요. 네, 네. 지금도 또 혼술을 드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또 태그에 또 해시태그를 걸고 와인 콸콸콸 이라는 태그가 있어요. 네. 그만큼 이 전문 태그를 달 만큼 네. 와인을 또 즐기세요. 네. 콸콸콸 먹었으니까 또 네. 뭐라고 남았을 것 같습니다. 정원님이 좋아하는 또 회랑 먹으면 좋을 와인이 네.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는데요. 와인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취향도 막 각자 막 다 다르고 그냥 정원님이 좋아하는 걸로 그럼 와인 콸콸콸 할 때 제일 좋은 근데 거. 최근에 이제 탑동 이마트에 가서 네. 한 병에 한 18,000원 정도 하는 화이트 와인을 샀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참고로 저는 술을 이렇게 취하기 위해서 마시거든요. 네, 즐긴다기보다는 취하려고 먹어요. 그래서 취하면 약간 기분이 좋아져서 네, 업되는 것도 있고 못했던 말도 좀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있고 제 감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도 거예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병에 5,000원 하는 와인도 잘 먹어요. 네, 그래서 막 뭐 이렇게 뭐 소개하거나 그럴 만한 수준은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 취하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다 이거 진짜가 나타났네. 네, 그래서 이제 기억하려고 사진 찍어서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고 취했다. 네. 네, 그래서 뭐 숙취가 안 좋은 숙취가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이런 걸로 물어봤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보통 한 병으로 안 끝나서 잘 몰라요. 주량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소주는 한 병 반에서 두 병 정도. 근데 자주는 못 먹어요. 네, 자주는 못 먹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먹고 와인은 혼자서는 한 병 정도 먹는데 같이 콸콸콸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합체가 되면 세 병까지도 먹어요. 둘이서. 네. 그렇군요. 제가 네. 술을 전혀 못해서 사실은 그게 많이 먹고 적게 먹고를 잘 모르겠어서 네, 네. 그렇지만 듣는 분들은 이분이 술을 잘 드시는 분인지 즐기시는 분인지 네, 취하려고 네. 먹는 분인지 다 알아들으시겠죠. 네, 네, 네. 또 술을 좋아하는 만큼 네. 요리도 무척 잘하십니다. 네. 원래 요리 솜씨가 뛰어났는지도 궁금하고 자기가 한 요리가 제일 맛있다고 항상 올려놓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또 충만하신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요리가 제일 맛있다고 항상 먹으면서 예, 이게 제주도 와서 좀 뭔가 우물 파듯이 이제 요리를 한 게 있어요. 외식의 한계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물 파듯이 시작을 했는데 못 마른 놈이 우물 파듯이 예, 그래서 유튜브도 이제 요리 유튜브 같은 것도 좀 즐겨보는 편이고 간단하고 이제 빨리 조리할 수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 스파게티 메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파스타에 좀 진심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많이 해먹고 뭐 아이들한테 뭐 네. 네, 보내주신 질문지에 이제 뭐 아이들이랑 아이들한테 뭐 특식 해주는 거 있느냐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훗날 이제 우주식당에서 만나면 그때 이제 맛있는 걸 같이 나누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뭐 특별히 해주는 건 없어요. 지금 그냥 이제 사료랑 네. 줄 수 있는 예, 것들 주지만 예, 예. 따로 이렇게 해주는 건 없고 네. 맛있는 요리는 또 인간만 먹는 걸로 네. 하고 나중에 그리고... 우주식당에서 만나서 네. 맛있는 걸 해주겠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지금 좀 특별히 챙겨주는 건 그 추루에다가 초유. 예, 초유를 꾸준히 주고 있어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 젖도 못 먹고 그렇게 구조된 아이다 보니까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건강적인 부분. 근데 아는 분이 초유를 좀 먹여라. 밥이든 간식이든 뿌려서 먹여라 하는데 하나가 지금까지 특별히 크게 아픈 적이 없거든요. 그게 엄마 젖을 먹지 못하고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초유. 특식은 이제 초유를 초유에 타서 먹이는 거가 되겠네요. 네. 또 고양이를 참 정성스럽게 모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초유를 이렇게 꾸준히 준 것처럼 제가 피드를 보다 보니까 이나가 건조기에서 막 나온 뜨끈한 빨래에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좋겠죠, 물론. 근데 이게 헌 빨래도 아니고 따끈따끈해가지고 우리가 건조기를 돌리는 이유가 이 친구들 털을 좀 제거해 주잖아요. 많이 옷감은 손상이 되는데 확실히 털 제거는 확실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저 같으면은 야 이게 빨아놓은 거니까 앉지 마라고 할 것 같은데 그냥 둡니다. 네. 그래서 고양이한테 오냐오냐 한 편이신지 고양이님들은 다 뜻이 있고 모든 게 다 집사 잘못이다 하는 타입이신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고양이한테 그렇게 막 무한대로 막 오냐오냐 막 하녀처럼 키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공주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네, 공주님이긴 하지만 본인도 공주인가 그럼? 아니요. 그렇다고 이제 막 아니다. 교육이나 막 훈육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좀 알려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 참고로 저는 건조기를 고양이 털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빨래를 널기 싫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기도 하죠. 그게 더 주여서 털이 묻어도 상관없어요. 고양이 털이 묻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이나가 좀 식탐이 세요. 그래서 밤에 밥을 주고 자는데도 새벽 4-5시에 한 번씩 꼭 깨우거든요. 밤 내놓으라고. 진짜 귀에 피날 때까지 울어요. 그래가지고 한 몇 번은 좀 일어나서 준 적이 있는데 제 생활 리듬이 너무 깨지더라고요. 제가 좀 출근이 이른 시간에 하거든요. 7시 출근이어서 6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3-4시, 뭐 4-5시에 한 번 깨고 나면 그 한 시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방에서 쫓아내고 문을 닫고 이제 제가 일어난 시간에 밥을 계속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이 엄청 짧아서 하나가 되게 말랐어요. 조그맣고. 근데 식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나 때문에 제한급식을 시작을 하게 되니까 덩달아 밥을 잘 먹어요. 밥 시간대 진짜 밥을 와구와구 먹는 요즘 너무 행복해요. 결과적으로는 좋아졌네요. 네. 그래요. 이나는 또 처음에 막 2주 동안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또 상상도 못할 만큼 지금 또 약을 먹이고 또 아픈 곳을 소독해도 삐지지 않고 또 오랫동안 미워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고양이들이 딱 삐져 있고 막 그런데 그래서 마음을 연 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나 이나 지금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하나는 아픈 데 없고 이빨에 좀 치 섞여 있는 거 말고는 없고요. 이나가 이제 저한테 막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배 위에 올라오고 할 때 제 배 위에서 야옹 하고 그러는데 입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야옹 했는데. 네, 그래서 막 이러면서 뭐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염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나가 천성적으로 좀 잇몸이 약하다. 그래서 양치질을 꼭 잘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아니면 관리를 잘 안 하면 이게 또 재발하고 왜냐면 이빨 뺄 수도 있구나. 예, 고양이가 잇몸 질환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고양이들이 그래서 양치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길게 못 간다는 이유도 양치 때문에라도 앞으로도 그럼 계속 길게 못 가시겠네요. 네, 그렇구나. 저도 그 하나이나 랑 같은 동물병원을 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동물병원에 가면 이렇게 고양이 종류가 나와 있는 도감을 붙여 놓으세요. 거기에 하나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거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그 스티커가 하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 하나라고 써 있긴 했지만, 얘는 뭘까라고 했는데, 그게 왜 거기에 붙여두신 거예요? 그건 제가 붙인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스티커를 앞전 그 그림책 만들고 그때 전시회 하면서 오시는 손님들 가져가시라고 만든 스티커인데 되게 많이 남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이제 식당 같은 데서 밥 먹고 계산하면서 이제 사장님한테 이거 저희 고양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드리고 카페 가도 드리고 자랑을 그때부터 하고 있었네요. 네, 이미 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병원 가서도 선생님한테 이거 스티커 만들었어요 하고 드렸는데 어느 날 이제 친구가
여기 동물병원인데 여기 하나 붙어 있다? 막 하면서 이제 사진을, 제보 사진을 보내줬거든요.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거기 붙어 있길래 약간 뭐 연관이 있는, 약간 뱅가리처럼 병원에 있던 고양이인데 네. 뭐 지금은 없나? 네.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거기 네. 도감에 딱 아주 한 자리 네. 차지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참 진짜 애정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쵸. 그 안에, 병원 안에 있는 그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다 거기 오는 동물들, 보호자분들 걸로 다 해두시고. 너무 좋아요, 맞아요. 선생님. 선생님 패드에는 올드독 그 작가분 거 있고 예. 또 신현아 작가님 거 거기에 예. 딱 붙어있고 그렇더라고요. 하나 스티커가 또 거기 말고도 대표적으로 이제 밥 짓는 시간에도 붙어있고요. 저도 밥 짓는 시간은 안 가봤는데 여기 굉장히 애청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리플도 많이 달아주시고 네네네. 잘 들었다고 하시는데 예. 오, 밥 짓는 시간에도 예. 그리고 서쪽에 이제 무명서점에도 무명서점 네, 거기도 붙어있습니다. 무명서점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 가면은 또 하나 스티커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좀 이게 짧게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간밖에 안 돼서 질문이 많이 모일까 사실 네. 걱정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네.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즉석에서 대답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저희 인스타 남겨주신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브래드 덕님께서 여쭈셨어요. 내 새끼들 어떤 점이 제일 자랑하고 싶어서 먼저 출연을 신청하셨나요? 물론 내 새끼야 다 이쁘지만 네. 특별히 어떤 점을 제일 자랑하고 싶었나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도 출연하고 싶은데 섭외가 안 온다고 그러셨거든요. 이분 저희 네. 친한 게스트예요. 네. 네. 고양이 네 마리를 키우시는데 네, 네. 언젠가 제주 오면 제가 한번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점이 제일 자랑하고 싶으셨나요? 일단 하나는 너무 예뻐요. 네, 제가 좀 얼빠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쁜 얼굴을 네, 너무 예뻐서 좀 많이 보시라고 네, 이렇게 했고 우리 이나는 진짜 성격이 진짜 사실 하나한테 하나가 그렇게 애교 많은 고양이가 아니다 보니까 아쉬움도 살짝 있었지만 그 아쉬움을 이나가 모두 다 채워줬어요. 네, 진짜 사랑이 너무 많은 아이예요. 저희 집이 정말. 딱 그래요. 네. 저희 집이 우리 호이가 아주 사람 만지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호삼이가 그렇게 앵겨서 약간 그걸 상쇄시켜주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이 하나가 저 멀리서 이글이글 불타오른 눈빛으로 쳐다볼 때가 있는데 그럼 저는 그래요. 너도 일로 와. 하나 일로 와. 맨날 이랬는데 오지는 않아요. 그걸 자랑하고 싶었다고. 네. 얼굴과 성격이네요. 진짜 이나는 천사예요. 왜냐면 고양이가 갖춰야 될 미덕을 다 갖춘 것 같아요. 고양이 갖춰야 될 또 미덕은 뭐죠? 제가 모르는 게 있나요? 약을 잘 먹어야죠. 약을 잘 먹는 네. 게 미덕인가요? 그쵸. 어디 누구 어디 나온 거지? 오늘 뭔가 제가 기준과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고양멋이라서 그쵸. 미덕을 알고 지내지 못해가지고 고양이 미덕 중에 이제 양치, 약을 잘 먹어야 된다. 양치질 잘하고 양치질. 약 잘 먹고 건강하고 장난감 특히 잘 놀아야 돼. 그게 고양이의 미덕이에요? 그렇죠. 미덕이죠. 네. 좋아요. 또 미덕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네. 저희 질문 중에도 있었는데 사실 이분이 여쭈셔서 제가 요거를 방금 건너뛰었어요. 네, 네. 줄리 GM 문희님이 여쭈셨습니다. 하나이나 자매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무엇일까요? 하고 물으셨고 네. 아까도 그랬지만 혈기왕성한 나이인데 또 말썽을 피우진 않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네. 일단 하나는 비닐 이제 좀 빠시락빠시락 소리 나는 장난감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보통 장난감 같은 거 인터넷으로 사니까 아 이게 그 느낌이 나는 건가 좀 어려웠는데 최근에 이제 함덕에 있는 견묘상회라고 그런 애완용품 파는 데가 생겼군요. 네, 네 있어요. 좀 생긴 지 조금 된 데인데 어쨌든 거기에 하나 스타일의 장난감이 대량 입고가 된 거예요. 저렴한. 왜냐면 잘 망가져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렴하니까 그냥 많이 사서 자주 놀아주면서 네, 네, 되게 기뻐하고 있고 이나는 사실 뭐든 좋아해요. 그냥 이나는 미덕을 네, 갖춘 고양이네요. 그렇죠. 미덕이죠. 천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깃털. 깃털 중. 깃털은 진짜 눈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그치. 눈이 이렇게 도른자 눈빛으로 딱 변한다고 할까? 그래서 이제 자기 본인들 털 이제 빗어서 만든 털공 가지고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아, 네.
잘 놀아요. 네. 그래요. 애니앤 캐롤님도 여쭈셨습니다. 고양이가 개인 것만 빼면 저희랑 똑같아요. TMI지만 저도 정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이름이 같아요 하셨어요. 이분은 배정은님이세요. 아, 저희 네네. 우리 제가 인보하던 캐롤이 견주인데 남겨주신 질문들이 앞에 좀 나온 게 있어서 제가 거기서 마지막 질문만 빼서 네네. 드리자면 자매가 뭐 때문에 다투는지 궁금하다고 그래요. 이분들은 둘째가 캐롤인데 첫 번째 강아지가 이제 연인데 둘이 크게 싸웠어요. 아, 견주분들이 없을 때 둘이 크게 싸워서 절반을 이제 깁스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개들은 그렇게 크게 싸워서 깁스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큰 사고는 없었는지 궁금해하시네요. 네. 그렇게 싸운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나가 하나가 언니인 걸 알아서 장난은 치더라도 공격은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는 이제 하도 투닥거리길래 이렇게 지켜봤는데 싸우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주로 하나는 가만히 있는 거, 저 옆에 그냥 다리 옆에 붙어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때 이제 저 멀리서 달려오면서 이제 덮친다거나 그런 식의 장난. 그리고 그 책장 위에 아이들 좋아하는 이제 원형 그런 종이 박스 같은 거 있는데 거기에 둘이 이렇게 잘 투닥투닥. 올라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투닥투닥 할 때도 있고 그 정도. 네네. 그래요. 이분이 제가 맨 처음에 이름을 잘못 말했는데 연희앤 캐롤님일 것 같아요. 아, 네네. 근데 고양이들도 그 정도면은 안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길냥이들 막 그 애기 소리 냄새 엄청 그 발전기 때 싸우는 거 보면 정말 살이 뜯기더라고. 그렇죠. 피 보죠. 그래서 막 팔을 못 쓰게 만들 정도로 다 뜯고 아 얘네가 둘이 누구 하나 죽어야 이게 끝나겠구나 싶게 영역 싸움이 상당해서 아, 고양이들도 진짜 싸우려고 맘먹고 싸우려고 하면 이 발톱이 너무 날카로우니까 맞아. 깁스 할 정도로 싸울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하셨겠네요. 지금은 잘 지내요. 아, 우리 연희하고 캐롤이가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입양 보내주신 당사자인 것 같아요. 캐트리님께서 주셨어요. 이나가 처음에는 겁이 많아서 친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 걸로 아는데 입양하신 걸 후회하거나 하지 않으셨는지 입양 보낸 사람으로 이나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고 죄송했어요 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후회가 좀 있었나요? 아니요. 후회라기보다는 걱정병 때문인지 아 내가 뭐 합사에 잘못하고 있는 게 있나? 막 그런 화살은 결국 저한테 이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합사에 도움을 주신 그 도둑도둑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다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분은 도인인데? 네. 지나간다. 네. 시간이 약이다. 대신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도둑도둑님 댁에 오는 고양이들 막 3박 4일을 쉬지 않고 울어대는 초반에 뭐 이런 경우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나가 그렇게 적응, 그러니까 많이 울고 무서워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냥 시간이 약이다 결국은. 네. 그래서 후회한 적은 없으시다. 네, 네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트리님도 죄송한 마음 갖지 않으셔도. 네, 네. 지금이야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절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절 받으세요. 이번 설 때 그럼 한복을 입고 가서 절을 하시는 걸로. 하이저스트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분은 인스타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인가를 정독하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한테 하나가 어떻게 왔는지 알려주셨어요. 아, 저는 네. 사실 저도 한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만만치 않게 봤다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봤다고 생각했는데 하나 이야기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는데 쓰신 게 있더라고요. 2016년? 인가? 네. 생일인가 뭐 언젠가 썼을 거예요. 굉장히 이분이 4년 전까지 파고들어서 이분 별명이 국정원이거든요. 조심해야겠네요. 이렇게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대화 중에 이제 질문들이 다 나왔던 것들이 있어서 네네. 다른 걸 이제 해볼게요. 뽀시래기 시절부터 키우셨으니까 뽀시래기 시절이 그립다 하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나 사진이 잘 없다고 아쉽다고 하셨어요. 하나 사진은 많다고. 저도 이렇게 출연하신다고 사진을 이렇게 질문 남겨주세요라고 하면서 찾아보니까 네네. 이나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네네. 하나 사진은 좀 많이 있었는데 계정이 두 개기도 하지만 네네. 이나 사진 찍기가 좀 어려운가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뭐랄까, 좀 균형을 맞춰서 올, 그러니까 하나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키운 거니까 그만큼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고, 이제 이나 같은 경우 사실 요즘 이나 사진 더 많이 찍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한테 좀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네, 자꾸 붙어 있고 이쁜 모습 보여주는데 어떻게 안 찍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 그래도 균형을 좀 맞춰서 올리고 싶어서 예, 많이 못 올리는 것도 있고. 사실 제가 개인 계정은 비공개 계정이다 보니까 이제 뭐 못 보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공개 계정에 많이 또 못 올리는 게 간혹가다 이제 쓸데없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뭐 나름 조언을 해준다고 해서 댓글을 남기시는데 훈계, 약간 훈계 느낌? 막 그런 거 남기실 때 조금 거시기 해서 좀 잘 한동안 좀 잘 안 올리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공개 계정에. 근데 이제 좀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좀 분노가 많아가지고 좀 이거 좀 많네요. 아, 그렇구나. 네. 나무 이제 이 친구가 처음, 악갱이가 완전 처음이니까 사실은 뭐 지도 편달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저희 주변에 원체 또 잘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물어보면 되는데 또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시는데 사진을 봤을 때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쨌든 되게 순간. 네네네. 정말 몇 초도 안 되는 순간에 포착한 사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평가를 한다거나 판단을 하시면 사실은 그거 좀 무리수인 것 같고 잘 키우고 있으니까 우리 또 정은님 인스타 잘할 수 있도록 또 고나리질은 또 돈 주고 하시는 걸로 돈은 보내시면서 하는 걸로 하십시오. 이분은 저한테 지금 이 하이저스트님은 돈을 주셨어요. 고나리질을 하려고. 남부한테도 3만원을 보내줬고, 저 뭐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3만원 주시면서, 한마디 하겠다 해서 아예 그, 한마디라고 붙여서, 저한테 그래서 해도 돼요, 이분. 많이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돈 주고 욕하는데, 그쵸. 욕도 아니야. 그리고 좋은 말 하시니까, 얼마든지 돈 주고 하시면 됩니다. 뽀시래기 시절 그리워하는 게 또 있을까요? 그립죠. 24시간 붙어 있었던 그 시절이 좀 그리워요. 왜냐면 그때 제가 약간 고알못이기도 했고, 반 외출량이었거든요. 혼자 나가라 이런 건 아니지만, 항상 이나는 그 동그란 가리가리 서클 안에 제가 담아서 데리고 다녔었어요. 가게 출근할 때도 거기에 담아서 갖고 왔고, 가게 출근해도 거기 앉아서 예쁘게 앉아 있었고. 그러니까 일하는 저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그 아기의 그 눈빛이 되게 그리울 때가 많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뻤거든요. 아우, 애들이 너무 쑥쑥 커요. 저도 지금 한 일주일 조금 넘게 됐고 있는데, 아유, 쑥쑥 크고 있습니다. 아까워 죽겠어요. 시절은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또 다른 분 질문 드릴게요. 추타이거님도 이분도 되게 남겨주고 싶어서 질문하고 싶다고 막 인스타 계정 알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미리 보고 질문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가 구조묘인데 어떤 묘인이 닿아서 하나를 입양해야지 하고 생각했는지 궁금해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외식호기 이야기부터 싹 들었고 그러면 하나와 이나가 5분만 말할 수 있게 된다면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게 있냐고 여쭈셨어요. 사실 저 이 질문을 좀 미리 저도 봤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을 듣고 싶지? 근데 항상 농담처럼 하는 말이 다른 말 한마디도 못해도 좋으니까 아플 때는 말해.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좀 궁금한 거는 특히 이나한테 궁금한 건 엄마 옆에 있던 애를 데리고 온 거여서 제가 좀 뭔가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봤을 때는 더 좋은 환경으로 온 거지만 멀쩡하게 엄마 옆에 있던 애를 줍줍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니까 엄마 안 보고 싶니?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싶고 막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엄마도 어느 순간 이렇게 분리를 하잖아요. 네네. 그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그 지금 나무도 사실 엄마가 추정되는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 형제로 추정되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아직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해서 잘 못 돌봤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나무의 형제죠. 무지개다리를 건넜고 또 그거를 뭐 묻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엄마라고 해서 다 그렇게 완벽하게 케어하고 지금 네, 안전한 네. 상황이 아니니까 네. 지금 이제 사람 엄마가 더 좋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네. 걱정 마십시오. 네. 저한테도 또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인스타 질문 여기까지 하고 저희 네. 니나기 공통 질문을 좀 그럼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새로 한번 코너를 넣어봤습니다. 일단 정은 씨가 처음이죠. 네. 저희가 그 반려동물 대화카드 애니톡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여기서 네. 질문 하나씩 뽑아서 이제 나오시는 분들에게 여쭐까 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7가지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교감 파트에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이해하는 반려동물의 몸짓 언어는 몇 가지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와 이나가 아까 뭐 말은 못하지만 네. 표현하는 몸짓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은님이 알고 있는 몸짓 언어가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고양이든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양이들은 누워있는 인간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누워있는 인간을 굉장히 사랑해서 이제 누워있으면 이제 달려와서 하나는 주로 제 다리에 몸을 밀착시키거든요. 저는 그게 저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집사 좋아. 막 이러면서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자려고 또 누우면 제 손에다가 머리를 막 이렇게 들이밀어요. 들이밀으면서 쭈쭈비를 막 하거든요. 꾹꾹이 그런 걸 막 하거든요. 뭔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나는 잠에서 깰 때쯤에 머리맡에 있는 쿠션에 앉아있거든요. 그럼 이제 딱 깨는 걸 확인하는 순간 바로 가슴으로 내려와서 막 얼굴을 핥아줘요. 아이고. 네. 그것도 집사 좋아. 막 이러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누워있으면 또 무조건 배나 가슴으로 올라오는 거 보면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네. 몸짓 언어가 참 다양한데도 한결같이 집사 좋아. 네. 그런 말을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고양이와 함께 사는 분들에게 저희가 책을 좀 추천받고 있습니다. 네. 양육할 때 도움받았던 책이나 또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책을 사실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초반에 도움이 됐던 게 고양이의 기분을 이해하는 방법. 이제 하토리 유키라고 일본 작가분이 쓰신 책인데 고양이랑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쉽게 만화처럼 해놓은 거여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고양이 몸짓 언어나 뭐 화장실이나 뭐 먹는 거, 병원 가야 되는 뭐 타이밍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초보 집사님한테 예, 도움이 많이 되실 책입니다. 도움이 될 책이네요. 예, 예. 니나기 공식 질문이죠.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세 가지를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규칙적인 생활 집사님이? 네, 네, 집사가 규칙적인 생활이 있어야 되고 일단 돈이 많아야 되고 시간 돈, 시간, 네. 규칙적인 생활 네, 네. 다 비슷하게 나오네요. 네. 그래요. 이렇게 또 직접 나와주신다고 했으니까 네. 우리 좀 남김없이 자랑하고 갑시다. 우리 아이들 자랑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다 이야기해주고 가세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 이나도 너무 자랑하고 싶었고 제 주변에도 참 동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 친구들한테도 참 고맙거든요. 특히 앞집사는 치와바 요미라고 있어요. 그 친구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아예 해시태그가 따로 있는데 네. 제가 그걸 읽기가 조금 네. 어려워서 치와바 요미라고 해놨나? 아 치와바타. 왜냐하면 그 친구가 약간 아이보리 색깔의 약간 진짜 치아바타 빵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치와바타. 네, 치와바타 용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제가 이제 간식을 좀 많이 줘서 저한테 영혼을 판 것도 있지만 참 너무 순하고 착해요. 그리고 같이 산책도 둘이서도 산책한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저에게 고양이가 주지 못하는 또 다른 개가 주는 기쁨을 또 채워주는 되게 고마운 친구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고양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게 만들어준 우리 보리
보리는 또 19살이에요. 와. 예, 진짜 불사조 보리라고 할 정도로. 불사조. 예, 진짜 체구도 너무 작고, 조그만한 친구인데, 참 많은 고비들을 잘 넘기면서 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놀러 가면, 이렇게 살갑진 않거든요. 맨날 저를 보면서 하악질은 하지만, 저는, 그게 밉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보리가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언니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두 친구. 아,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네. 그 아이들 자랑하라고 할 시간에, 네. 우리 치와바타 요미, 네. 보리를 네. 자랑을 해주셨어요. 네. 진짜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에게, 나에게 고향이란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네. 어떨까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을 함께 해주는 존재. 네. 잘 약한 존재들을 보호하고 사랑하자. 네. 그거 같아요. 좋아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관문이죠. 네. 영상 편지 쓰듯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마디씩 해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하나 이나 네. 요미 부르지 말고 네. 하나 이나 네. 이름만 부르고 준비 오신 네. 말을 해주시 있다면 전해주세요. 네. 네. 하나야, 내가 구조돼서 동물병원 진료실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던 영상이 엄마는 아직도 생생해. 너무 작아서 부서질 것 같았던 너를 처음 안아봤을 때 느꼈던 벅차오름도 아직 생생해. 같이 가게 출근하면서 가리가리에 얌전히 앉아 나와 아빠를 바라보던 눈빛도 기억나고 엄마가 울고 있을 때 옆에 와서 가만히 몸 붙여줬던 순간도 다 기억하고 있어. 제주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엄마의 여정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순한 우리 하나. 지금처럼만 엄마 옆에 건강하게 오래오래 있어줘. 사랑해. 그리고 이나야, 이나를 보면서 가끔 생각해. 코점이 엄마 옆에 있는 게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나가 엄마와 함께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이나가 더 신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장난감도 열심히 흔들고 궁뎅이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두드려줄게. 지금처럼 계속 자기 주장하면서 수다 떨어져. 우리 꿀냥이 사랑해. 그래요. 어, 그쵸. 뭉클하네요. 네. 제가 다 뭉클하네요, 사실. 이 시간에 많이 울어요. 네. 어제 쓰면서 울었어요. 아이고. 게스트 분도 울지만 사실 저도 이거 듣고, 가만히 듣고 있거든요. 네. 네. 눈물이 나요. 네. 그래서, 어, 뭉클합니다. 또 이것 때문에 여럿 울었다는 말씀.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네. 오늘은 또 하나이나 자랑하기 위해 네. 직접 니나기를 신청해 주신 우리 정은 씨를 만나봤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왜 신청하셨는지 네. 알 수 있었고요. 고양이에 대한 사랑과 또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이 자리까지 와서 저희가 마주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정은님은 보내드리고요. 네, 저는 또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12회는 애기가지, 채영, 채린의 묘주, 송이님이었죠. 많이 들어주시고 또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하이하이 저스트님께서 남겨주셨어요. 파트 넘어갈 때 나오는 음악 바뀐 거 예뻐요. 날로 발전하는 니나기, 애기가지, 채영, 채린 에피소드 귀여워서 추석 연휴에 여러 번 들으면서 크크거렸어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파트가 넘어갈 때 음악이 저번 편부터 이렇게 들어갔어요.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점장님이 이렇게 혼자 편집하시면서 하시는데 정말 잘 해내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이런 거 발견하시면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또 LIILIIL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명절이라고 조금 느슨해진 마음으로 차근차근 밀린 방송까지 정주행을 마쳤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반려견이 아프다 보니
병원 다니느라 회사 다니느라 조금 벅찬 요즘이지만 미나기로 한숨 돌리는 힐링 했습니다. 요즘 의도치 않게 또 한 번의 엠보를 하느라 바쁘신 한카피님, 명절인데 제가 드릴 것도 없고 해서 소소한 후원 드립니다. 바쁘신 만큼 꽃길만 함께 하시길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오, 감사해요. 바쁘신 와중에 느긋하게 또 정주행 하실 시간이 있었고 또 그 귀한 시간에 니나기를 들어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추석 인사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니나기는 이렇게 팟빵에 후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들으시고 또 내가 이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은 후원할 수 있는 채널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서 응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요거가 뭐 저희가 돈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은 아니에요. 소액이라서. 그래도 이게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니까 좀 참 고맙게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동님이 남겨주셨어요. 애기가지 오빠 30년 삽시다 하셨어요. 병원에서 또 7살로 추정될 만큼 건강하다고 하니까 오래오래 정말 30년 살아봅시다. 그리고 또 인스타에도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DBGKSSK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20세기부터 고양이와 함께 살아와서 이번 편을 듣고 진심으로 공감했어요. 그땐 고양이 키운다고 하면 다 응? 하는 반응이었고 데리고 나가면 진짜 수근수근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동장도 없이 그냥 가방에 넣고 나갔던 정말 무지했던 딱 20년 전이 떠오르네요. 19살까지 함께 하고 계시다니 너무 부럽고요. 이번 편도 잘 들었습니다. 정말 매번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20년부터 고양이를 키워오신 분들은 정말 고양이 찐사랑 파인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고양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여러분들의 공입니다. 다 20년씩 키우신 여러분들이 지금 고양이 세상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레몬망고님도 남겨주셨습니다. 오래 알아온 두 분답게 티키타카가 좋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어요. 궁금했던 이야기도 듣게 되어 더더 좋았습니다. 다음 니나기도 기대할게요 하셨습니다. 오, 티키타카가 좋았다고 들으셨다면 정말 다행인데 저희가 정말 성격이 좀 잘 안 맞아요. 그렇지만 서로 업보 같은 존재라서 뭐 떨어질 순 없어가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편도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도 OMJ4527님 또 정성스럽게 이미지로 캡처까지 해서 글 남겨주신 추타이거님, 또 울었다는 소나소나님, 레오이모님, 필통이 목소리 바로 알아들으신 블루문치키미님, 아영윤님, 온니냐냐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 호흡으로 탐나생활 받으실 분은 처음으로 댓글 남겨주신 LIIL IIL분께 드리고요. 인스타 질문 남겨주신 분은 연희앤캐롤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계속 안 들으시다가 최근에 들으셔서 제가 또 들은 기념으로 고맙다는 마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 편도 즐겁게 들으셨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니나기 13회는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셔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난 5월에 개봉한 영화 고양이 집사의 감독님을 모셔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2월에 다시 재개봉을 앞뒀다고 하니까 감독님이 만든 영화 이야기 그리고 또 고양이 이야기 듬뿍 준비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2주도 잘 지내시고요. 저희는 13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또 2주 후에 만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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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so... 엄마 기다렸어요? 응, 아이고. 어, 우리 하나 찾게.